표는 버리가 괜찮네. 자나깨나 독심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 갔을 줄이야. 사랑하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자, 여러분은 지금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13번째 시간 이제 2부를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세 번째 사연을 이제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에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2015년 첫째 아들이 8살 무렵에 아이들에게 저희 부부가 큰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지금부터 꾸준히 아이들 이름으로 펀드에 투자해줘서 삶에 큰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증권사에 상담을 하다가 아이들 이름으로 개인연금 저축계좌를 개설을 했고 펀드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익률과 상관없이 꾸준한 금액을 올 초까지 붓다가 원금 대비 50%의 수익이 났을 때 펀드 계좌를 해지해서 연금 계좌를 해지해서 개인연금 계좌에 옮겨두었습니다. 아이들마다 540만 원 정도씩 됩니다. 그러던 중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연금 저축은 아이들보다 제가 더 급하다는 점. 이건 맞는 얘기죠. 네. 두 번째는 아이들이 55세 이후에 받게 되는 개인연금에 너무 많은 정성을 붓지 말고 일반 계좌에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저희 연금 저축계좌를 개설해서 34만 원씩 적금처럼 붓기로 하였고 아이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이들 개인연금 저축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두자니 존니 선생님의 돈을 일하게 만들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개인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분산 투자하여 굴려보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서치하던 중에 펀드보다 ETF가 수수료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TF 종목을 찾던 중 고배당 ETF에 투자하면 시드머니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서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맞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 개인연금 저축에 있는 시드머니를 효율적으로 굴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식을 사주는 것과 ETF를 사주는 것 중 어떤 방식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네. 실증적인 그런 예.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김 센터장님께서 좀 잘 네. 카운셀링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꼼꼼하신 분인 것 같으세요. 네. 네. 자제분에게. 아, 저는 우리 딸한테 미안한데 이런 생각을 개인연금을. 지금 아이들이 8살이라고 그랬나요? 아이들이 55세에 받을 예. 그런 준비까지 하셨으니 매우 뭐 준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그 ETF라고 하는 거는 시장을 사는 겁니다. ETF 앞에 붙는 E가 익스체인지입니다. 증권 거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종목을 잘 선택하냐라고 하는 거리 일종의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네. SK텔콤 사는 거를 적극적 투자라 그럽니다. 액티브 투자라 그러고 시장을 사는 거는 이제 패시브 투자라 그래서 소극적인 투자인데요. 예. 뭐 사실 뭐가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ETF는 하나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뭐 저희 주변에 뭐 3프로 TV에도 펀드 매니저들 이렇게 뭐 나오고 하실 텐데요. 네. 이분들은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보면 뭐 굉장히 똑똑하고 시간에 많은 걸 투자만 고민을 하는데 이런 실증 연구는 굉장히 많죠. 한 해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코스피 이 내가 운영하는 펀드가 코스피를 한 해 이길 확률은 제 생각엔 50% 이상 한 60% 펀드가 코스피를 이겨요. 예. 근데
2년 연속 코스피를 이길 확률은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요. 3년 연속 이길 확률은 아마 30% 미칠 테고요. 예. 4년 연속 시장을 이길 확률은 거의 뭐 천연기념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ETF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만은 예. 투자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게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에 깔고 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ETF에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펀드 매니저보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ETF가 장기간 오를 거냐? 저는 오를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ETF라는 게 시장인데요. 우리가 보는 모든 주가 지수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혹시 다우 지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상장돼서 거래되는 게 6천 개 정도가 있다 그럽니다. 주식 종목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30개를 꼽아놓은 게 다우 지수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제일 좋은 30개니까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우량주 중에 우량주고 블루칩 중에 블루칩인데 다우지수의 역사가 한 120년 되거든요. 근데 120년 전에도 다우지수로 구성했고 지금도 구성하고 있는 종목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란 거는 6천 개 중에 나쁜 건 계속 빼고요. 좋은 건 계속 갈아낍니다.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파산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이 AIG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가 다우지수에 속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불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우지수에서 그러면 AIG를 빼고 과자 만들어 파는 크래프트라고 안정적인 회사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라는 것 속성 자체가 나쁜 거는 계속 빼고 좋은 건 갈아 끼니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종목을 잘 고르면 대박이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종목을 잘못 고르면은 그야말로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상장 폐지가 된 종목이 한 300개 되거든요. 그런 거 잘못 고르게 되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투자는 뭐가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되고 종목을 잘 발굴할 수 있는 사람은 개별 종목을 저는 사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근데 저는 투자가 누구에게나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에게나. 누구에나 좋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시장에 투자하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 제가 증권회사에 입사했을 때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 제일 시가총액이 제일 큰 회사가요. 한국전력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막 지나면서 지금 바이오도 들어오고 네이버도 들어오고 주가지수는 역동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끊임없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내가 개별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한국의 코스피라고 하는 게 다우지수처럼 좋은 거 서른 개만 꼽아놓은 건 아니죠. 800개로 구성이 되지만 코스피에도 상장 폐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쁜 종목은 배제시키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뭐 ETF를 투자해서 뭐 팔자를 고친다. 이건 어렵지만 은행 금리보다는 확실히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또 이제 ETF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무슨 ETF, 무슨 ETF. 제 생각에 ETF의 본령은 시장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섹터 ETF는 거기도 나의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을 벤치마크하는 ETF, 한국의 그 코스피를 그 벤치마크하는 ETF 이런 걸 사신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나은 퍼포먼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투자도 하시되 투자에 한 방법으로 ETF는 끊임없이 저축하듯이 사신다 그러면 큰 낭패는 저는 없으리라는 생각을 조언을 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교수님도 좀 반성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예, 아드님과 이런 정도로 그렇지는 않으시잖아요. 아들이 저를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전에 교수님하고 저녁을 한번 하는데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어떤 술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사가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 아들이 원한다고. 부러웠습니다. 아유, 그 일단 뭐 너무 훌륭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사연 보내주신 그 여기 그 어머님께는 해당 안 되겠지만 이제 저야 이제 좀 고민거리 들고 오시는 분들이 제 그렇죠. 클라이언트들이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보내주시니까 이제 어머님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 뭐 아빠도 똑같겠지만 엄마가 자녀한테 듣는 얘기 중에 대화 중에 이제 제일 속상한 게 이거죠. 얘야,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입고 싶은 것도 안 입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희생하고 산 줄 아니 그랬을 때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이제 절대 자식 하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왜냐면 자식한테. 대부분 자녀분들이 아닌 분도 있겠지만
누가 그러라 그랬냐. 네 인생 행복하게 살지. 내가 언제 이 생 하라 그랬냐. 그 사실 대부분 그래요. 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한 게, 아,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게 항상 이제 균형 측면에서 모델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준비하고 막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도대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엄마가 사는 세상을 보니 나도 좀 열심히 살고 싶은데, 뭔가 세상에는 살만한 매력이 있나 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 되게 자녀를 위해서 애쓴 건데, 너무 애쓰다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자식한테 뭘 바래서 이러지 않는다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우리 회로 안에 사랑은 준 만큼 받고 싶은 보상 회로가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센 게 들어가 있어서요. 그런 의미에서 투자하면 아무리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투자 전문가도 투자하면은 다 깨지는 투자가 자식 투자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식 투자는요, 천 넣으면요 굉장히 잘 뽑아야 백입니다. 그러니까 손실률 90%면은 대박 난 거고 빵인 경우도 많고요. 마이너스도 많기 때문에 그 10%를 위해서. 지금까지 윤 교수님이 많은 저기 그 컨설팅 해주셨는데 가장 진성성 있어 보입니다. 네, 아들아 보지 마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나를 좀 생각하는 것도 네, 중요하죠. 네. 하기야 본인 부모들이 행복해 행복하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행복하게 살으라고 혹은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했노라고 얘기하는 게 글쎄 그게 맞는 얘기인가? 그러시는데 잘 인식을 못 하는데 이게 녹음하면요. 그 진짜 자식을 사랑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주로 훈련한 게 문제 중심. 문제 해결식 소통이 많아서요. 제가 옛날 다른 공중파 라디오 할 때 뭐 우리 애는 이게 문제예요 막 이러실 때 제가 아 그러면 자녀분의 장점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요 의외로 대답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이게 자식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안 좋은 거가 보이면 고쳐주는 데 집중하다 보니 이 자칫 그러다 잘못하다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자녀가 제일 속상한 얘기가 넌 이거 해도 안 돼. 근데 나도 모르게 푹 나갈 수가 있거든. 너도 하지도 못할 걸 왜 하고 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에 진짜 힘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아들은 이제 한 2주 후에 제대하거든요. 제대. 근데 재밌는 거는 야 너 어제 군대 간 것 같은데 무슨 벌써 제대를 했더니 야 너 무슨 캠핑 갔냐 그러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더니 결론적인 이야기는 자 제가 제대와 함께 아버지께서 준비하셔야 될 옵션 1번, 네. 2번, 3번 숙제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죽겠습니다 지금. 아무튼간에 뭐 말을 하게 됐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구촌이 지금 코로나도 사실 자기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계속 오르는 상황을 보면서 이건 뭐지? 저희 같은 가수들은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거의 뭐 사망 신고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런데 왜 경제는 자꾸 이렇게 회복이 되는 뭐 그 이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일까 대한 물음표가 있어서 한번 그냥 여쭤보고 왜 그런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경제 실물 이거 엄청 안 좋은데 주가는 오르고 집값은 왜 이렇게 오르고? 네? 이게 전 돈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 우리가 경제라고 하면 우리 노동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뭘 만들어내고 GDP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산출물입니다. 근데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를 반영하기도 해요. 경기가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자산 가격은 한편으로는 그 자산을 살 수 있는 유동성의 양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등판했던 유현진 선수 예를 들면 유현진 선수가 한화에서 던질 때 뭐 4억 6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2천만 불짜리 220억 연봉을 받거든요. 그럼 우리 유현진 선수의 펀더멘탈이나 내재 가치로 보면 이 사람이 한화에서 던질 때보다 뭐 공빠르기가 5배가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뭐 어깨는 더 그때가 싱싱했을 테고 비슷한 공을 던지는데 유현진이라고 하는 상품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메이저리그의 규모가 크니까 이게 5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푸니까
우리가 펀드멘탈로 보면은 이게 실물 경제는 굉장히 정체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풍선 효과가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좌파 경제학자가 4,500년 정도의 실증 데이터를 봤더니 네.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집이나 주식이라든가 자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서 불평등이 커졌다라는 걸 실증적으로 밝힌 사람도 있는데 피케티가 주식 투자하라고 그런 책을 쓴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네. 투자하고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어떤 형편에 닿게 내가 알 수 있는 것 하에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한에서는 조금 투자하고 살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세상인 거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 실물 경제 GDP의 규모가 1900조 원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다 해서 그 음반 파지고 이런 것도 전부 GDP에 이제 잡히는데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가 그 중동에서 일하고 쌓아놓은 금융자산 가격은 규모는 4,300조입니다. 이 1,900조는 조금밖에 안 늘어가는데 4,300조가 막 움직이면 자산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유동성의 풍선 효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살면서 투자는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큰 게 그거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요즘 주식 투자에 완전히 광풍이잖아요. 영끌까지 해서 네. 투자를 하는데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이제 버블이 빠지고 난 다음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올 텐데 그게 정말 걱정이죠. 그렇죠? 그 노래를 좀 그 만들어 주세요. 네. 그 영끌과 비투를 네. 살짝 서정적으로. 네. 그 안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렇다고 이게 너무 건전가요가 되나 하여튼 근데 이게 노래를 듣다 보면 어쩔 때 어떤 노래를 듣다 보면 그게 영어로 돼 있든 한국말로 돼 있든 전적 그러네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지금 그렇죠. 당장 제가 어떤 노래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딱 그거를 적시하진 않아도 빗대어서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두 분께 그 노래를 지금 청할까 했는데 네. 조금 미루려고요. 노래를 다 듣고 나면 네. 나머지 한 사연이 좀 허무해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마지막 피날레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오히려 저희 마지막 사연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걸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떤 분이 읽으실까요? 작년 3월에 주식 입문한 42세 회사원 주린이입니다. 저는 월급의 30%가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거의 생활비와 고정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 중에 10만원 정도만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주식펀드 금은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게 지금은 은행이자보다 나와서 좋긴 한데 70세 이후 노후 준비에도 도움이 될까 고민이 됩니다. 억지로라도 시드를 올려야 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라는 사연이에요. 참고로 저희 투자 전략은 매월 5에서 10만 원을 투자 그리고 만 원이든 2만 원이 여윳돈이 생기면 무조건 투자입니다. 투자 원칙은 주식 30, 부동산 30, 펀드 20, 코인 10, 현금 10입니다. 이게 3%의 영향입니까? 이게 전에는 이런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까지 그죠? 네. 김 선생님 그러시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렇게 예. 근데 분산 투자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려서 그런지 예. 근데 이분은 뭐 분산은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0.03조 10만 원 가지고 쪼개서 사시다 보니까 종목이 한 대여섯 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아는 거 분산 투자하면 좋은 건데 네. 금융위에 있어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종목의 변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종목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가야 될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종목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렇죠. 10만 원을 가지고 이를테면 그냥 몇천 원씩 사서 종목이 늘어난다 그러면 네. 저는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종목을 사놓고 뭐 좀 뭐 소액을 가지고 공부하신다 이런 거라면 뭐 좋겠습니다만은 그럼 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드는 시간적 심리적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라면 조금 뭐 좁혀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울이신데. 네. 교수님. 네, 네. 이렇게 돌이켜 보면 42 때 이 무렵에서 40 우리 제가 통계를 보니까 46세 7세까지 아마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하대요.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 그러니까 지출 대비 수입이 제일 큰 그렇죠. 나이 때. 그래서 47세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쭉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30%는 주담 대출금 원리금 이거 상환하는 데 나가고 나머지 이제 생활비 고정비라는 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지출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축을 하시는데 빠듯하시겠구나. 네. 어떤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듯하게. 왜냐하면 그만큼 빠듯하기 때문에 이 10만 원 이 투자도 아주 디테일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70대까지 계속 이런 삶을 하시면 아,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이 그 심리 이론 중에 시간관 이론이란 게 있는데요. 네. 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뭔가 틀 뭐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이제 거기 예를 보면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제 세 친구의 예가 나옵니다. 한 친구는 저 친구와 과거 같이 대성리에 놀러가 여행 스케치 노래를 불렀던 게 생각났다고 과거를 회상하는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뛰쳐나가서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분의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짧은 인생 야 오늘 한잔 먹자 이렇게 그 현실 친구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 물론 이제 제일 나쁜 건 이거죠. 미래는 너무 불안하고 현재는 하나도 못 즐기면서 네. 과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맞아요. 이게 이제 질환으로 되면 이제 뭐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게 보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음도 균형이 중요해서요. 너무 미래만 생각하는 분들은 네. 현재에 대한 투자를 늘리셔야 되고요. 너무 무슨 미래냐 뭐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이러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 중에 좀 3프로TV 구독자 아닌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공부를 해서 좀 미래를 준비하는 이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뭐 잘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현재에 대한 행복 투자 뭐 이것 좀 같이 병행하시면 예. 제일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지속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게 지속 가능할까. 예. 그래 그렇게 하셔야지 네. 결과가 네. 좋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 아까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밸런스 그러니까 네. 돈을 추구하고 돈에 대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 노력. 또 중요하고 근데 이 노력이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 삶을 제약하면 마음의 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네. 잘 네, 그럼 여러분 가장 싸고 싼 게 아니라 무료니까요 가장 편안한 방법은 저희 3프로 상담소를 그렇죠. 좀 해줘 그래도,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네. 아니, 그래도 굳이 순서를 나눈다면 네. 네. 투자 열심히 하고 네. 그 다음에 마음을 개발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는 그렇죠. 생각이 살짝 문제가 같습니다. 생기면 빨리 윤대원 교수님 찾아가시면 돼요 뭐, 네. 여행 스케치 노래를 들어야죠 노래를 듣겠습니다 마지막 힐링송 어떤 노래일까요? 아, 참 마치 달관하듯이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여러분 저희가요 무슨 이 프로를 위한 전문 PD가 있어가지고 막 대본을 쓰고 뭐 해가지고 막 기획서를 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늘 상담소에 초대 손님은 뭐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뭐 우리 연불리 뭐 박병창 부장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시간 내주신 분 모시고 그리고 가수분들도 그냥 저희가 아 이런 분들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사전에 뭐 리허설을 하거나 뭐 그러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 이렇게 해도 되나 방송을 그런 생각이 할 정도로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사연과 노래와 이 또 이 조언해 주시는 교수님이나 센터장님의 그 조언이 아구가 이렇게 탁탁 맞을 때가 그래서 어쩔 때 약간 소름 끼칠 때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미 소름 끼쳤어요. 이 조합이 너무 좋아서 네. 네. 이 사연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상담도 하고 노래도 들려드리고 괜찮네. 매주 제가. 오세요. 네. 기획 참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행 스케치의 마지막 힐링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산다는 건 다 사는 게 아니겠네요. 할게요. 주세요.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에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뒤집던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오 봉수 그럼 날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남편은 버리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신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 갔을 줄이야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좋아하니 요즘도 가끔씩 생각하니 자유학습 시간에 늘 이번에 나와 싸먹다 선생님께 야단 맞더니 아직도 마음은 그대로인데 겉모습이 많이 변했지 하지만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닮은 아이들의 몫인 것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설레는 일이야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건 한 번 더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언제 발표한 거예요? 94년? 94년. 네, 네. 직장 생활을 한 지 한 3년 차? 92년도니까 네, 93년, 네. 2년 차네요. 네, 결혼 전인데. 그러니까 그때 연령대마다 오래된 친구나 동창생을 우연히 만나면 안부하는 그 말이 다 주제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장가 갔냐 너? 이런 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애는? 몇 명? 네. 학교 갔어? 네. 어느 학교 다녀? 뭐 이렇게 하다가 저희 연령대 되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아세요? 시집 갔니? 이제 슬슬 그런 나이가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그 동창회 가잖아요. 네. 주식 항상 얘기 나오죠. 주식이? 부동산 얘기 항상 나오죠. 네. 어디 투자했어? 뭐 어디 살아? 이런 얘기들 때문에 조금 약간 좀 그. 잘 섞이지 못하는 부분이 항상 생겨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직장인이 대부분인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투자에 대한 얘기들 그렇죠. 많이 하고 하니까 약간 좀 그랬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제 초중고 대학교 혹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시절의 친구일수록 의외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친구가 나보다 이렇게 잘 살아? 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보다 그게, 공부도 더럽게 못했는데. 그게 초등학교 친구. 네. 그때부터 사실은 조금 조금씩 변동성을 줄이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두 분은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네가 그렇게 유명한 가수였어? 아직도 네. 여행 스케치에서 활동하는지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TV에 많이 출연을 하고 얼굴이 많이 알려진 가수가 아니다 보니까 네. 우연치 않게 공연장에 왔는데 네가 와, 이게 너였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두 분은 팀 이름으로는 되게 유명하시지만 아, 또 본인 그 개인 이름으로는 좀 덜 알려질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팀으로 활동하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여행 스케치는 여러분들이 뭐 TV나 뭐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연예인이 아니 저희는 연외인이다라는 얘기를 갖고 연외인. 네, 네. 연반인 그래. 연반인. 아, 네. 반은 연예인이다. 예. 네.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인데 뭐 이렇게 동선이 같진 않아서 막 친하게 지낸 친구는 아닌데 항상 뒤에서 이렇게 이 기타 연습 비슷한 걸 하고 송경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송경호 푸른 하늘. 네네네네. 네. 네. 아세요? 알죠. 그 같은 반이었죠. 네. 예. 네. 비슷한 음악 활동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 유영석 씨랑 같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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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뭘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시구나. 아주 아련한. 예. 네.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 공부는 안 하고 음악만 했는데 심성이 되게 착했던 네네네. 그 기억이 나요. 송경호 잘 있지? 그때 그 사람. 유영석 씨가 투자에 아주 귀재예요. 아, 그러시구나. 예전부터 워낙에 투자 쪽에 관심도 많고 해서 그때부터도 이미 항상 그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가지고 있는 게 다 네 돈이 아니다. 근데 어머니도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이 워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 피가 자식들한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도 워낙 잘하시고 해서 네. 자산 규모가 아마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부러우신가 봐요. 부럽죠. 솔직히 얘기해서 부럽죠. 제가 한 가지 희망을 드릴게요. 네. 워런 버핏은 아시죠? 네, 알죠. 세계에서 가장 네. 투자를 잘한 네. 전 세계에서 부자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분 자산이 정확히 제가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분 자산의 95% 이상은 50대 이후에 맞는 거랍니다. 아, 괜찮네요. 네. 괜찮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섯 명. 네. 네. 65세 이상. 65세 이상. 아, 65요? 네. 네 65세. 오, 진짜요? 그러면 교수님 우리 한 10년 내 그때까지는 쓸까요? 많이 남았네. 아니면 아니, 저기 정기적으로 모임이라도 이렇게 한번 하셔가지고 네. 네. 뭔가 좀 이렇게. 아 이거. 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네. 마시자고요. 그럼 아, 맞습니다. 저기 앞으로 프로 자체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한 명이니까 5%로 한번. 5%로? 5% TV로. 예, 적극적이시네. 아 근데 그 사실은 이제 좋은 가수분들이 이렇게 몇 번 이제 나오셔서 노래도 좋은 노래를 하시니까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유희열의 스케치 말고 김동완의 도화지로 합자고. 돈 얘기도 좀 하고. 유희열의 스케치북 뭐 그 이상하게 오늘. 집회 스케치 뭐 이런 거. 저희가 뭐 사실 이 무대 조명, 에? 음향, 아 음향은 음향 감독님이 계시니까 그렇다 치고 사실 이게 뭐 없지 우리가 가오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네. 한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거나 덜 위험해지면 저희 3프로 상담소에 게스트로 출연해 주셨던 가수분들 다 초대를 하고 페스티벌. 또 사연이 채택되거나 네. 채택되지 않았던 간에 우리 3프로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들 또 모시고 해서 네, 아유. 당연히 이제 두 분 다 모시고 또 우리 염승환 부장이나 박병찬 부장 또 박세익 전무를 모시고 한 이렇게 파티
또 오셨어요. 서로 위로하는 네, 네. 네,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네. 믿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13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 밑으로 아마 저희 3프로 상담 공식 이메일이 나가죠. counci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해드리고 또 소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또 오늘처럼 여행 스케치처럼 좋은 가수들의 노래도 특별히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봄꽃이요. 여의도 윤중로 기준으로는 지난 주말에 온 비 탓에 다 졌습니다. 그렇지만 꽃은 벚꽃 한 가지만 있진 않죠. 이 벚꽃이 지면 또 다른 꽃이 피고요. 또 그 꽃이 지면 우리에게 또 실록이 오고 또 한여름에 아주 건강한 햇볕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물러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또 좋은 투자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행 스케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노래 앞으로 계속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감사드리고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숨 고르기에 들어간 증시의 변곡점이 될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향후 시장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요? 그 해답을 알아보는 라이브 세미나 3프로 TV 봄학기 보너스 에디션. 염블리와 미주미의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 3프로 TV 봄학기 수강생 전원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시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츠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